태풍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예상보다 일찍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비가 덜 오는 건 아닙니다. 태풍이 몰고 온 뜨겁고 습한 공기 탓에 밤새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서해안엔 호우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엔 최대 1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어젯밤 9시쯤 전남 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소멸했습니다.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기간은 단 이틀. 서해에서 충분한 힘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상층에 거대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 힘을 크게 키우기도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태풍이 몰고 온 뜨겁고 습한 공기는 곧장 한반도를 향했습니다. 곳에 따라 어제에 이어 오늘 새벽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특히 태풍의 오른쪽 강풍 반경에 해당하는 서해안 지역은 호우경보에 이어 폭풍 해일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초속 20m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시설물 관리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오늘 새벽 충남 태안과 당진 등 서해안 지역엔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서울 등 중부지방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한 차례 강한 비가 지난 남부지방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더라도 폭염의 기세를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낮 기온만 조금 낮아질 뿐 열대야는 이어집니다. 서울에선 열대야가 31일째 이어지면서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또다시 상승합니다. 북북 지는 무더위는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일찍 사라졌다고 해도 밤사이 가슴 졸이면서 창밖을 지켜본 분들 많으셨죠? 어제 저녁 광주에선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에 프로야구 경기가 중단되는가 하면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도 잇따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어젯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비가 내려도 우비를 입고 우산을 들어가며 경기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빗줄기가 심상치 않게 굵어지자 결국 경기는 중단됩니다. 이후 빗줄기가 더 거세졌고 심판은 5회에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와 배는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로 오가는 항공기 중 한 편이 김해공항 기상 문제로 결항했고 145편은 지연 운항했습니다. 어젯밤 10시 제주시 애월읍에선 농로에 있던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울산과 부산 지역에서도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차량과 도로가 침수되는 사고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감전동 지하철 공사장 인근에선 지름 약 4m, 깊이 3m의 대형 싱크홀도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20에서 23일 사이가 연중 해수면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인 만큼 태풍이 소멸된 뒤에도 비가 오는 동안은 되도록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부산과 울산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겼고 주택가도 물바다가 됐는데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건 자동차입니다. 하천인지 도로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은 파도를 일으키며 급류로 변했습니다. 물에 잠긴 출근길 차량들, 줄줄이 비상등만 켜고 있을 뿐입니다. 근처 주택가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차량이 고립됐지만 119 차량도 다가가질 못합니다. 현장에 지금 돌풍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차에서 내린 대원들은 무릎 높이 물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으며 구조에 나섭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기압골과 저기압이 남해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울산엔 오늘 오전 최대 142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차량 15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 신고 75건이 접수됐습니다. 부산에는 밤사이 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더위를 피해 하천에서 잠자던 61세 남성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습니다. 천천히. 남성이 구조된 현장입니다. 이곳 온천천 상류 쪽에는 새벽 시간 짧게지만 24.5mm의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은 안 드셨어요. 온천천이 폭이 좁습니다. 빠르게 수위가 상승이 되는.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해수욕장은 입수를 금지했습니다. 파고가 높아가지고 통제하고 있거든요. 물에 잠긴 기억이 있는 마린시티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월파가 넘어와서 가게가 반파가 됐어요. 아무 피해 없이 조금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 태풍까지 겹친 여름은 가혹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